100커플 정도가 이 부적 때문에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결혼식장에 이 부적만 나타나면 백년해로 왔네. 이혼을 막는 인간 부적이 있다 그래갖고 찾아왔는데. 인간 부적이요? 예.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혼식 축가를 하러 다니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별명이 붙었나? 축가를 하신다고요? 예예. 예. 아니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악상이 막 급하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일하는 동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악상이 지금 필이 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꿈 바로 당신이야. 이제 나와 함께 걸어. 노래 축가 부르시기에는 솜씨가. 저 원래 노래 전문은 아니고 노래만 만들고 뭐 작사 작곡해서 선물을 해줘요. 굉장히 많네요. 100커플 이상 했는데 저도 깔고 보니까 뭐 그럴싸하네요. 지인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제가 해준 커플들 찢어지지 않고 뭐 잘 산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예비 신부 또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재하러 가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어떻게 만났니? 소개팅 같은 술자리? 술자리 모임에서 오빠가 자꾸 덤비더라고요. 좋다고. 술자리 옆으로 오빠가 덤볐다. 지금 어디 가세요? 거기 이제는 얼추 윤곽이 잡혀가지고 가수 만나러 갑니다. 저희 전속 가수가 있습니다. 나왔지? 아직 미완성인데. 어떻게 또 일을 같이 하셨어요? 하라는데 시키는데 해야죠. 정말 사랑해. 행복합니다. 중에 와이프랑 처음 사귀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사람들 다 부러지고 눈 실명될 뻔하고 연애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사람만을 위한 세상에서 단 한 곡뿐인 노래를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서 연애했을 때 그런 내용도 있고 미안했던 내용도 있고 그런 걸 모두 다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죠. 늘 설레입니다. 뭐 자주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뭐. 사랑했던 진심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끝까지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축가해줬던 그런 커플들 제발 깨지지 않고 끝까지 백년해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